박정훈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사 경찰에게 이 사망 사건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 경찰에게는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 라고 다 공의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 재판에서 옆에 있는 유재원 네. 법무관리관도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군사 법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네,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사 아니, 사망 사건에, 사건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 변사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변사 사건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과 우리 수사단은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할 권한 있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모두 이 수사 외압의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냐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 위법한 수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기 계시는 유재원 법무관리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사사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상 변사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변사사건의 종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지만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재원 법무관리관께서 저번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우리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변사 사망사건이 나면 민간경찰관은 다르게 변사사건이라는 정식 수사에 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설사 사망 원인 범죄를 이첩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서 종결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범죄로 이첩을 했지만 그 사건이 여전히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고요.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변사 사건 수사 중에 범죄를 인지했는데 그것이 재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첩은 수사 기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 그러니까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이첩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